5,000명을 수용할 수 있는 이곳 아싱크로 경기장. 뭐 빈자리를 찾아볼 수 없을 정도로 정말 많은 관중들이 찾아왔거든요. 네, 아주 더운데도 이태리 굉장히 많은 분들이 찾아와서 막 메웠죠. 이탈리아 선수들이 출전하고 있습니다. 스파지아니 그리고 자팔론 선수입니다. 스파지아니 선수는 19살, 자팔론 선수는 23살의 나이입니다. 네, 이탈리도 역시 세대 교체들을 했어요, 선수들을. 네. 그래서 좀 어린 선수들로 바꿨어요. 이 자팔론 선수가 키가 좀 크고요. 스파지아니 선수가 키가 작습니다. 두 선수의 체격에 좀 차이가 있군요. 네, 데크 동작이 아름답네요. 네. 네, 처음부터 아주 높게 떠올랐죠. 선율에 맞춰서 음악과 이 동작의 일치성도 중요하겠습니다. 네, 수위가 아주 높죠? 네. 첫 번째 회전 동작. 네, 비교적 아주 잘 해냈어요. 아, 깜짝 놀랐죠. 네, 뒷선수가 약간 수위가 낮았죠? 네. 얼굴 표정도 아, 오, 이 이렇게 여러 동작을 다양하게 하고 있어요. 최종 경기도 최첨 기준이 될 그렇죠. 수가 있죠. 네. 발레레그 동작이죠. 네. 아리아나 동작. 네, 수면에 떠서 유연성도 아주 좋은 편이네요. 네. 사실 컴바인 스킨. 네. 두 바퀴 반을 돌고 있네요. 네, 난도가 좀 낮습니다. 네. 보통은 네 바퀴 정도 돌지 않습니까? 다음 동작이 어렵기 때문에 네. 기량이 조금 낮은 선수인 경우에는 앞 동작들을 조금 난도를 낮추고 지금 네, 하는 동작을 정확하게 하기 위해서요. 네. 네. 후반이기 때문에 상당히 힘이 필요하죠. 그렇습니다. 이 30초 동안 물속에서 숨을 참기란 얼마나 어렵겠습니까? 네. 자, 이 역동적인 스플릿 동작을 반복해서 보여주고 있습니다. 마무리. 네. 네, 이 마지막 끝인사도 아주 아름답죠. 이탈리아의 스파지아니 선수와 자팔론 선수. 오, 네. 관중이 박수를 받고 있습니다. 세대 교체 후 2008년 베이징 올림픽에 메달을 따겠다. 이렇게 코치가 얘기를 하더군요. 다만 좀 아쉬운 점은 두 선 차이가 나기 때문에. 네, 일치성에. 네. 조금 덜 아름답죠. 그렇습니다. 상체 부스트 장면이죠. 네, 상체 부스트는 허벅다리까지 아주 잘 떴어요. 네. 지난 시드니 올림픽에서는 6위를 차지했고 올해 아테네 올림픽 예선전에서 8위를 차지했던 이탈리아. 자, 과연 몇 점의 점수를 받을 수 있을지. 스파지아니와 자팔론 선수. 이 태클의 글루틴에서는 정해진 기술을 얼마나 정확하게 구사해내느냐, 그게 더 중요하겠죠. 그 부분이 70%죠. 네, 9.3, 9점이 9점이 아주 높은 기술 점수를 받았습니다. 9점대 점수를 모두 받았는데요. 46.167의 기술 점수. 예술 점수도 9.4, 9.3, 9.4. 46.833. 괜찮은 점수예요. 네, 역시 결승에 진출하는데 무리가 없을 것 같아요. 네, 이탈리아. 지난 시드니 올림픽 6위 팀답게 현재 랭킹 5위에 기록됩니다. 이탈리아. 46.500.